네, 좋습니다. 자, 오늘 76강, 네,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76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제가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그 일빵빵이, 사실 이게 좀 그 인기를 끌고, 또 아주 폭발적이다 보니까, 네. 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거의 그 유료, 영어를 가입했다가도 거의 다 포기를 하시고 저희 강의가 더 낫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어쨌든 네. 뿌듯하긴 한데 아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부작용이 좀 생겼어. 어떤 게?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네. 방송을 네. 일방빵을 잡아 먹으려고 네.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압력이 들어옵니다. 네. 사실 우리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뭐 하여튼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뭐 서점에서 사실 저희 교재가 좀 팔리는 거 빼곤 지 수익이 없는데요 이제 서점에 대대적으로 큰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밀어내기 광고 우리를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서점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부산을 불시 갔다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반은 우리 교재가 있고, 반은 우리 교재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다른데 이제 광고. 예, 광고하느라고 그냥 다 차지했어요. 형대를.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그 아쉬운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 좀 반성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무료 강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초예요. 무료 강의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예전에 이제 뭐 CD 넣고 해갖고 팔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책 살 사람 사고 아닌 사람 그냥 듣고 부지런히 그러면 다 공부가 되는데 무료 소위 말해서 뭐 재능 기부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그게 이제 무슨 마케팅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그 큰 데서 무슨 껌뻑하면 무료 뭐 마켓 그 재능 기부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야. 보면 이제 샘플만 이렇게 쭉 해놓고는 결국에는 크게 비싸게 받아먹고. 아 내가 좀 서글퍼요 사실은. 최초의 일빵빵이 생긴 게 이제 그런 그 학원 가서 원어민 선생님 학원 가서 한 달에 3-40만 원 하잖아. 전혀 영어도 모르는 상태가 갖고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그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했는데 저희를 본다서 저희 뭐 교재도 똑같이 사이즈도 똑같이 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만 하면 재능 기부래. 뭐만 하면 무료. 뭘 무료야. 들어가 보면은 몇십만 원씩도 받는데.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좀 서글픕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참 이게 조금 이게 수그러들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부산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다 부산인 것 같아. 저도 댓글 봤거든요. 부산이라고 뭐 서점마다 뭐 입구에 뭐 기다리시겠다 뭐 이러신 고마운 분도 있고 또 뭐 국밥집 유명한 국밥집도 소개해 주신 분들 계시고 뭐 어디 동네로 오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그 페이스북이 부산판이 됐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뭐 저 혼자 호롤로 안신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네. 부산이 다 내 건 줄 알았어 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예, 언젠가는 뭐 조금 트렌드가 바뀐 날이 있겠죠. 예, 너무 네. 어쨌든 뭐 망감이 좀 교차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빵빵이 커갈수록 뭐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해요. 네. 아쉬운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청취자들이나 이 학습하는 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뭐가 진정으로 좋은 강의인지 나에게 혜택이 되는 강의인지 그걸 판단을 직접 하셔야 돼요. 네. 너무 광고가 남발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고요. 요새도 뭐 그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오퍼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나한테 오퍼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굉장히 큰
Y로 시작하는 이런 네. 회사 알죠? 유명한 회사. 토익으로도 유명한. 네. 네. 거기서도 뭐 하여튼 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일빵빵하고 연을 맺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정도만 갖고 갑니다. 네. 뭐 더 성공할 생각도 없고요. 어쨌든 저에겐 여러분들이 재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울을 한번 벗어나고 나면 말이 많아져. 좋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오늘 76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보시 거의 76강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뭐 하고 있었어. 그렇지. 지난 시간에 요거와 비슷한 거 뭐 배웠어? 뭐뭐 하고 있니? 있었니? 뭐뭐 하고 있어. 네. 그죠? 뭐뭐 하고 있어. 아니, 뭐뭐 하고 있어. 나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를 배웠습니다. 초반기 배웠죠? 그게 이제 현재 진행형. 그죠? 네. 현재 진행형.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걸 네. 공부를 했었고요. 그거하고 현재형의 차이를 설명드렸고. 오늘 공부하실 건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늘 지금 이 상황에서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 네. 그래서 그 형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거 진행형.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245페이지를 뒤로 휙 넘어가시면요. 과거 네. 진행형. 5번입니다, 5번. 네. 우리가 지금 4번, 1, 2, 3, 4를 배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게 이제 5번인데요. 과거 진행형. 형태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네. 그죠? 근데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뭐하고 있었어. 뭐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과거형하고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거형하고 뭔 차이가 있어? 나 TV 봤어 하고, 나 TV 보고 있었어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있죠. 있지. 네. 당연히 있지. 물론 그치? 있죠. 그러니까 과거형은 뭐냐면요. 과거형은 어느 한때, 그 순간에 딱 그 상황,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뭐뭐 하고 있었어. 과거 진행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어제 7시에 뭐 하고 있었어. 나 7시에 TV 보고 있었어. 그죠? 네. 너 이 책 봤어? 나 그 책 봤어. 이건 과거야. 네. 근데 너 7시에 뭐 했어? 나 7시에 TV 보고 있었어. 그럼 과거는 아니고 과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과거 네, 진행형. 진행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와 과거 진행형의 차이가 그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말하고 똑같아. 한국말도 뭐뭐 했어 하는 때하고 뭐뭐 하고 있었어 하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 네. 그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설명하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공식을 보시면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뭐 하고 있었어. 뭐뭐 하고 있어 하고 차이가 뭐야? 어시 하나 들어가 있지 한국말에는. 네, 어시 우리가 보통 과거를 표현하는 조사. 네. 조사. 조사라는 거 알아요? 옛날 국어 시간에 배운 게 막 다 나오네. 어서. 우리는 어를 붙여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시 없으니까 대신에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론은 그 정도 하고요.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좀 더 구별하겠지?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밑에 보세요. 130페이지 밑에 봅시다. 자, 우리가 한 건데요. 자, 책을 읽다 일단 해봅시다. 책을 읽다. Read the book. 그렇죠. 이제 나오죠, 그냥.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I read the book. 그렇죠. 이거는 늘 그냥 읽는 애야. 나는 책을 좋아하는 애야, 그렇지? 네. 나는 책을 읽어, 이런 애고. 그다음에 진행형을 써세요. 현재 진행형. 나 책 읽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I am reading the book.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책을 읽고 있어.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거에 반해서 우리 과거 한번 해볼게. 나 그 책 읽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I read the book. 완벽해요. 우리 똘보기가 거의 IQ가 한 150 넘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150 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야. 이거는... 이 그렇지 이 함정이 안 보였어 그죠 read라고 변했지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아주 네. 잘했어 I read a book 그러면 나 책 그 책 읽었어 네. 뭐 언제 읽었는지 몰라 그냥 읽었어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어봐요 친구야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너 어젯밤에 너 뭐 하고 있었어 나 책 읽고 있었어
이게 과거 진행이야. 네. 그럴 때는 I am reading the book에서요. I am, be동사가 am이죠. 네. 그거의 과거형. 우리가 was. 2권에서 배웠단 말이야. 네. 그래서 2권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1권, 2권 공부를 한 겁니다. I was를 썼어요. 네, I was. 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2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줍시다. 그냥 I was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책을 읽고 있었어. I was reading the book. 완벽해요. 한 번 더. I was reading the book. 한 번 더. I was reading the book.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진행이 된다 이 얘기예요. 과거형하고 다른 거 알겠죠? 네, 네. 저 그 어떤 순간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뭐뭐 하고 있어. 이건 현재 진행형. 아, 나 그때 뭐뭐 하고 있었어. 이거는 과거 진행형.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예문 몇 개 써 보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축구 경기를 하다. Play football. 좋습니다. 너는 주어가 너예요. 너는 축구 경기를 한다. You play football. 그렇죠. 자, 그런데 뭐뭐 하고 있어. 현재 진행을 써봅시다. 너 축구 경기 하고 있어. You are playing football.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한번 해볼게요. 너 축구 경기 했어. You played football. 그렇죠. 한 번 더요. You played football. 좋습니다. Play는 규칙동사. 그래서 네. ED를 붙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잘했어요. 똘똘똘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어제 약속 시간에 안 나왔어? 7시에. 너 7시에 뭐 했어? 나 축구 경기 하고 있었어. 그렇죠? 여기서 you라 그랬으니까 너 축구 경기 하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You are playing football에서 are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뀌면 되겠죠? 네. 자, 똘복시 you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 뭐예요? Were. 그렇죠. You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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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You were. You were. 좋습니다. 너 축구 경기 하고 있었어. You were playing football. 한 번 더요? You were playing football. 한 번 더? You were playing football. 좋습니다. 혹은 you're 이렇게 붙여서 발음하기도 you're.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아침 먹다 해볼까요? Eat breakfast. 그렇죠. 한 번 더? Eat breakfast.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에는 어나 더 이런 따위는 붙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를 주어로 해볼게요. 그는 아침을 먹어. 그는 아침을 먹는다 해볼까? He eats breakfast. 아유, 거의 뭐 지금 보니까 150에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IQ가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이 그 3인칭 단수 거기에다가는 S 붙여야 된다는 거 되새기면서 잤어요. 되새기면서 잤어요? 내일 녹음이니까 이게 중요해. 네, 이게 중요해. 그렇지. 한 번 녹음하고 끝났으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지. 네. 계속 괴롭힐 거야. 네. 그래야지, 그렇지. 이제는 좀 쫄리는구나. 네. 자기 전에도 이런 연습을 네, 하다니. 되세 되세 되세. 아주 잘해. 그게 네. 영어와 영어의 습관화, 생활화. 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는 아침 먹고 있어. He is eating breakfast. 좋아요. 한 번 더. He is eating breakfast. 그렇죠. He 다음에는 비동사 is를 써줬어요. 자, 세 번만 해볼게요.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좋습니다. He is eating breakfast. He is eating breakfast.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로 돌아갑시다. 아, 그 사람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He was eat. 그냥 과거를 써봅시다 먼저. 그 사람 아침 먹었어. He ate breakfast. 완벽해. 200을 넘었어요. 그렇지. eat는 먹다, 먹었다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요. ate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혹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뒤쪽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표 페이지 페이지만 말해드릴게요. 242페이지, 243페이지 시간 될 때마다 닳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동사 입으로 외우세요. 예. Begin, began, break, broke, bring, brought.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eat, ate. 그죠? ate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아주 잘했어요. 3인칭 단수는 과거형은 아무 상관없죠, 그죠? 네. 예, 좋습니다. 나는 먹었다. 나는 먹었다. I ate. 그렇죠. 너는 먹었다. You ate. 그래요. 그는 먹었다. He ate. 잘했습니다. 그녀는 먹었다. She ate. 그렇죠. 과거형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도대체 나한테 전화하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대? 아, 그 사람 아침 먹고 있었대.
영어로 해볼 수 있어요? 해봅시다. He was eating breakfast. 그렇죠. He는 과거형. He는 he is, be동사인데요. be동사의 과거형은 he는 he was라고 표현해줍니다. 네. 나는 뭐뭐였다.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He was. He was. He was. He was. He was. 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과거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You were. You were. You were. You were. 너는 뭐뭐였다라는 뜻입니다. You were. You were. You were. You were. 좋습니다. We were. We were. 우리는 뭐뭐였다라는 뜻이에요.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좋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they was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거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요거 안 했죠? He was, 그는 아침을 먹고 있어서 he was eating breakfast. He was 그죠? eating breakfast. 그렇죠. He was. 네. 기억을 좀 해두시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물을 마시다. Drink water. 한 번 더요? Drink water. 아, 발음 좋아요. 한 번 더? Drink water. 좋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셔. She drinks water. 좋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있어. She is drinking water. 한 번 더요? She is drinking water. 완벽해요. 그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물을 마셨어. She drank water. 완벽해. 잘했어요. 오늘 아주 100점. 네. 아주 특급 칭찬. 아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좋아했는데 오늘 네. 완벽해요. 네. 완벽해. She drank water. 그죠? She drank water. Drink도요, 여러분.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은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drank.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지금 똘복 씨는 아주 실력이 일취월창 쭉쭉 늘어납니다. 내가 봤을 땐 녹음 그 탓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네 맞아요. 외국인들하고 네. 접하다 보니까 네. 두렵지 않아요 이제 영어가.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렇지. 네, 틀리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이 아예 없지. 아예 없지. 네. 그래. 이제 뭐 자유자재로 얘기가 됩니까? 아니, 뭐 그 정도. 아, 일단 불안감이 없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네, 일단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무섭지가 않고 그냥 같이 웃어주면 되잖아. 그렇죠, 일단. 그렇지. 근데 아직도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외국인 보면 땅 보고 걷는 사람 많아. 눈 안 마주쳐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상대 외국인 분도 알아서 배려해서 그렇죠. 네, 당연하지. 말해 주시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그지. 네. 그래. 뭐 우리가 샬라샬라 할 필요 없잖아 한국에서 네. 그지. 일단은 의사소통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 돌복 씨 아주 그 돈 벌면서 영어 그지. 네. 자네는 돈 벌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그녀는 물을 마셨다 했고요. 그녀는 물을 마시고 있었어.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물, 그 여자에 뭐 했대? 물 마시고 있었대. She was drinking water. 한번 더요? She was drinking water. 좋습니다. 세 번만 해볼게요. Sh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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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 공부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있었어? 과거 진행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요 간단하게 문장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조금 그 보물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뭐 입이 닳도록 배웠던 그런 표현들이죠. 네. 네, 그래서 전치사 연결된 그런 문장도 있었고 쭉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요 예, 우리가 다양하게 문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지 쓰다라는 표현부터 나왔어요. 편지를 쓰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편지 쓰다 일단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Write a letter. 그렇죠. 그죠?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잘했습니다. 자, 그 표현을 갖고 우리가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주어는 내 마음이야. 네. 그죠? 지금 보시면 I도 있고요. You, he, she, we, the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김에 과거까지 다 할까? 너무 벅찬가? 좀 벅차겠지, 그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래, 난 그 대답을 원했어요. 네. 근데 이
이걸 다 하실 건가요? 10개를? 어, 다. 아,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어, 네. 어, 똘복군이요. 이제 자신감이, 어, 막, 와, 진짜 엄청 많이 생겼어, 자신감이. 아니, 응? 해야죠. 박똘복. 응? 자신감이 생겼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똘복군이, 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 과거형까지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그 머릿속에, 어,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편지를 쓰다라는 표현, write a letter. 그 표현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를 뭐 우리가 you를 갖고 할게요. 네. you. 어, 너는 편지를 썼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You write a letter. 편지를 썼다. 과거형. 아, you wrote a letter. 그렇죠. wrot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네. write, 쓰다, wrote, 썼다. 네. 불규칙 과거형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너는 편지를 썼다라는 표현, you wrote a letter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 그건 어떤 상황을, 사실을 얘기를 한 거고, 너 편지 쓰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과거에 너 편지를 쓰고 있었어. 과거 진행형을 만들어 볼게요. 네. You were writing a letter. 그렇죠. You were writing a letter. You were writing a letter. 그렇지. You was 할 뻔했지.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W 발음 돼요. Okay. You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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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내뱉으세요.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차를 운전하다라는 표현 갖고 해볼게요. 차를 운전하다. Drive a car. 잘했습니다. 그는 차를 운전한다. He drives a car. 그렇죠. He, 어, 그는 차를 운전했어. He drove a car. 잘했어요. Drive의 과거형도 불규칙 과거형입니다. D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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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잘 안 외워지죠? 그죠? 얘 자꾸 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D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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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차는 운전하잖아. 그죠? 네.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구나. 내가 차를 운전했구나. 자꾸 그런 거를 영어로 바꿔버릇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he를 주어로 해볼게요. 그가 차를 운전하고 있어. He is driving a car. 그렇죠. 네. 한 번 더. He is driving a car. 그렇죠. 걔 뭐 했대 어제? 어, 걔 차 운전하고 있었대. 해봅시다. 차 운전하고 있었대. He was driving a car. 한 번 더요. He was driving a car. 좋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잘했어요. 자, 영어를 공부하다. Study English. 좋아요. 자, we를 해볼게요. We. We. 우리. 우리. 네.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한다. We study English. 그렇죠. 우리는 영어 공부하고 있어. We are studying English. 잘했어요. We are studying English. We are studying English. 그렇죠? 좋습니다. 자, 과거를 해볼게요. 우리 영어 공부했어. We studied English. 그렇죠. 잘했어요. 그죠? 이제 머릿속에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죠. 우리는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We were studying English. 아주 잘했습니다. W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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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위에는 were를 쓰는 겁니다. We was 이러지 마세요. 잘했습니다. 자, 차를 세차하다. Washing a, wash your car. 한 번 더요? Wash your car. 한 번 더. Wash your car. 좋습니다. 나를 주어로 해볼게요. 어, 나 차를 세차해. I wash your car. 나 차 세차했어. I wash it a car. 잘했습니다. 나 차를 세차하고 있어. I am washing a car. 그렇죠. 나 차를 세차하고 있었어. I was washing a car.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네 가지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똘복군이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다. Open the window. 좋습니다. 자, they라는 표현을 갖고 해볼게요. 어, 그들은 창문을 열고 있어. They are opening the window. 잘했습니다.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좋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열었어. They open. 열었어. 열었다는 뭐예요? 과거형? Opened. 그렇죠. Opened. 네.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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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They opened the window. 그렇지. 한 번 더. They opened the window. 그렇지. 지금 네. 지금 they opened the window 하니까 굉장히 촌스럽죠. 네. 어, 촌스럽잖아. 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They 과감하게 날려줘. Opened the window. 그렇죠. 그렇게 그냥 하면 돼. Opened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뒤에 디귿디귿이 충돌할 때는 앞에 디귿은 날려주세요. 그냥 they opened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선생님 그러면 현재형 they opened the window 하고 과거형도 they opened the window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해.
눈치껏 구별해. 이 사람들은 구별해요.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영어 할 때 이 한 문장을 딱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구별하게 됩니다. 원래 ED로 끝나는 이 규칙 그 과거형은요 이런 식으로 그 발음을 거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오픈드 이렇게 발음 안 해. 왜냐하면 말 통하거든. 네. 대충 알아듣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버스 기다리다. Wait for the bus. 아, 이젠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Wait for the bus. 한 번 더요. Wait for the bus.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녀를 갖고 해볼까?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She waits for the bus. 그렇죠. She waits for the bus. She waits for the 그렇죠. bus. 그렇죠. T로 끝날 때 뒤에 S를 붙일 때는요. Wait 하지 마시고 wait. 그냥 치읓 발음하시면 돼요. 네. She waits. She waits. She waits. She waits. She waits for. She waits for. 그죠. She waits for the bus. She waits for the bus. 그건 그냥 현지형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원래는 뭐 진행형을 좀 더 많이 쓰죠, 그죠? 네.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She is waiting for the bus. 한 번 더요. She is waiting for the bus. 잘했어요. 자, 과거형 해봅시다.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어. She waited for the bus. 한 번 더요? She waited for the bus. 잘했습니다. She waited for the bus. She waited for the bus. 좋습니다. 그 여자애는 어제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과거 진행형 해봅시다. She was waiting for the bus. 한 번 더요? She was waiting for the bus. 한 번 더. She was waiting for the bus. 좋습니다. 비동사 관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권을 좀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뭐 아유, 요새 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죠? 구직. 네. 그죠? 참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자신을 좀 낮추면 보일 겁니다. 자신의 눈높이를 좀 맞추면. 그래요? 네. 눈높이를 낮춰라? 네.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 네. 그치? 너무 본전 생각하면 안 돼, 사실. 네. 그런 식으로 만족한 직장이 몇이나 되겠어. 그치? 별 수 없어. 네. 내가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보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못 하더라, 사실. 네. 그러니까 만족한 직업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 회사 어떤 일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직원이, 뭐, 임시직? 임시직을 17개월 했대.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 야, 17개월 했대, 17개월. 보통 3개월 하는 게 네, 정상이잖아. 맞아요. 3개월 네. 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당하다, 아니다. 판단하고. 네, 판단하고, 뭐, 계약을 맺고. 그게 사실 보통인데, 아, 17개월을 그거 하면, 그 다닌 사람 얼마나 그, 머슴살이야, 그게. 응? 돈도 제대로 못 받았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눈치 보이고, 머슴살이 하고. 참, 대한민국의 이 문화를 그, 선도한다는 그런 회사에서 특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어쨌건 뭐 속사정은 내가 몰라 사실 뭐 또 속사정이 있었겠지만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그 회사도 문제지만 그 본인도 난 사실 좀 화가 나요. 그렇죠. 너무 이름값만 보고 회사를 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 뭐 회사 탓만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무조건 유명한 회사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내가 머슴살을 해도 거기 꼭 회사에 붙어있겠다. 그 결국 바보 짓이야. 자기 스스로 인격을 낮추는 짓이에요. 맞습니다. 뭐 그분도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화가 나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너무 그 끌려가 다니면 안 됩니다. 벌써 한 6개월 이상 임시직으로 나를 돌리고 있다. 그러면 박차고 나와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아니 신고까지야 뭐 근데 그 회사는 나를 고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를 직원으로 생각하는 회사를 택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배로 생각하는 회사를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네. 알겠어요? 네. 이건 회사 대표들도 알아야 돼요. 직원들은 직원이 아니야. 나한테 회사 대표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나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단순한 그냥 부속품 조합으로 생각하는 회사를 들어가면 암만 거기가 무슨 소위 말해서 난다긴다는 해외 글로벌 기업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거야. 네. 안 그래? 예. 구멍가게 간다 하더라도 나를 보배처럼 생각하는 그런 데를 택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그분에 대해서 뭐 그분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나. 네. 감정 이입을 하면 안 돼, 예문을 보고. 어? 내가 지금, 어? 그냥 합시다. 네. 직장을 찾다 해볼게요. Look for a job. 한 번 더요? Look for a job. 한 번 더? Look for a job.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불 익혀놓으라 그랬죠. 자, 뭐 이건 뭐 어떻게 할까? 그들이라는 데이를 한 번 더 해볼까 이것도? 자, 그들은 직장을 찾고 있었다 해볼까요? They look for a job. 찾고 있었다. 과거. They looked for a job. 그렇죠. Looked. Looked. They looked. They looked. 그렇죠. Look 동사 이들을 붙이니까 they looked. For a job. They looked for a job. 좋습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 걔네들 직장 찾고 있어. They are looking for a job. 잘했어요. 한 번 더. They are looking for a job. 한 번 더요. They are looking for a job. 좋아요. 세 번 해볼게요.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그렇죠? 붙여서 they ar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그 사람들 말도 마. 직장 찾고 있었대. They were looking for a job. 한 번 더. They were looking for a job. 한 번 더요. They were looking for a job. 좋습니다. 세 번만.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They were. There. There. 똑같아요, 이건. 그죠? They are나 they were이나요. 줄이면 there. 이렇게 똑같아요, 발음이.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해, 이 사람들. 네. 구별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죠? 사실 현재냐, 과거냐가 문법에서 중요한 거지, 회화상에서 보면요. 어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현재를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지? 네, 다 알았습니다. 네. 상황 정황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돌복군도 오늘 전철 타고 왔죠. 네. 전철을 타다 get on the subway. 한 번 더요? get on the subway. 좋습니다. 요거는 뭐 글을 해 볼까? 그가 전철을 타고 있어. He gets on the subway. 전철 타고 있어. 현재 진행 바꿔 볼게요. He is getting on the subway. 한 번 더요? Getting on, he is getting on the subway. 한 번 더. He is getting on the subway. 좋습니다. 그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He was getting on the subway. 좋습니다. 나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I am getting on the subway. 나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I was getting on the subway. 너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You were getting on the subway. 그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He was getting on the subway. 그녀는 전철 타고 있었어. She was getting on the subway. 우리는 전철 타고 있었어. We were getting on the subway. 그들은 전철 타고 있었대. They were getting on the subway.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죠? 똘보군처럼 이렇게 거의 순발력 있게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라디오 듣다. Listen to the radio. 조금 발음이 더 좋아졌어요. Radio. Radio. R 발음입니다. Radio. Radio. Listen to the radio. Listen to the radio. 그렇죠. 아주 좋아요, 발음이. Listen to the radio. Listen to the radio. 점점 그 보면은 이제는 좀 더 하면 나보다 발음이 더 좋아요. 아니, 자, 해볼게. 나는 라디오 듣고 있어. I'm listening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 듣고 있어. I'm listening to the radio. 그렇죠. 잘했어요. 너는 라디오 듣고 있어. You are listening to the radio. 좋습니다. 나는 라디오 듣고 있었어.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너는 라디오 듣고 있었어. You are listening to the radio. 내가 밉지. 자, 그 다음에 그는 라디오 듣고 있었어. 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그죠? 그는 라디오 듣고 있어. 듣고 있어. He is listening to the radio. 좋습니다. 제 현재 진행, 과거 진행만 해볼게요. 네. 그녀는 라디오 듣고 있었어. 라디오 듣고 있어. She is listening to the radio. 좋아요. 그녀는 라디오 듣고 있었어. S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좋습니다. 순발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라디오 듣고 있어. We are listening to the radio. 여러분도 해보세요. 좋습니다. 우리는 라디오 듣고 있었어. We were listening to the radio. 잘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 듣고 있어. They are listening to the radio. 그들은 라디오 듣고 있었어. They were listening to the radio.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죠? 자기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볼게요.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좋습니다. 나는 피아노 연주해. I play the piano. 나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 I am playing the piano. 자, 한 번 더. I am playing the piano. 잘했어요. 한 번 더. I am playing the piano. 좋아요. 나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어. I was playing the piano. 좋습니다.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너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 You are playing the piano. 좋아요. You are playing the piano. You are playing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 You were playing the piano. 좋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
He is playing the piano. 좋습니다. 그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어. He was playing the piano. 한 번 더. He was playing the piano. 한 번 더요. He was playing the piano. 좋아요.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 She is playing the piano. 좋아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 She was playing the piano. 좋아요. 우리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 We are playing the piano. We are playing the piano. We are playing the piano. 잘했어요. 우리는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어. We were playing the piano. 좋습니다. 그들은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 They are playing the piano. 한 번 더요. They are playing the piano. 그들은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어. They were playing the piano. 한 번 더. They were playing the piano. 오늘 다 맞은 것 같아. 네. 어? 그지? 네. 어이구, 잘했어.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좋습니다. 자, 그럼 말티기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티기 연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301번부터요, 320번까지 마찬가지로 20개의 문장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똘복근 준비되셨죠? 네. 자, 301번부터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번입니다. 나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 I was writing a letter. 잘했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was writing a letter. I was writing a letter. 302번이에요. 너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 You were writing a letter.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원어민 발음이요. You were writing a letter. You were writing a letter. 303번입니다. 그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 He was driving a car. 잘했어요. 자, 원어민 발음이요. He was driving a car. He was driving a car. 304번입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 She was driving a car.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She was driving a car. She was driving a car. 305번입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 We were studying English.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We were studying English. We were studying English. 자, 306번이에요. 그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 They were studying English.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They were studying English. They were studying English. 307번입니다. 나는 내 차를 세차하고 있었어. I was washing a car. 자, 내 차라 그랬으니까 wash my car 합시다. 네. 자, 다시 한번요. 나는 내 차를 세차하고 있었어. I was washing my car. 잘했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was washing my car. I was washing my car. 308번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차를 세차하고 있었어. She was washing her car. 그렇죠. Her car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요. 그녀는 그녀의 차를 세차하고 있었어. She was washing her car.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She was washing her car. She was washing her car. 309번입니다. 너는 창문을 열고 있었어. You were opening the window. 아, 잘했어요.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You were opening the window. You were opening the window. 310번입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있었어. We were opening the window. 그렇죠. We were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We were opening the window. We were opening the window. 311번입니다. 그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He was waiting for the bus. 아주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He was waiting for the bus. He was waiting for the bus. 312번입니다. 그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313번이에요. 나는 직장 찾고 있었어. I was looking for a job.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was looking for a job. I was looking for a job. 314번입니다. 그들은 직장을 찾고 있었어. They were looking for a job.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They were looking for a job. They were looking for a job. 315번입니다. 너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You were getting on the subway. 잘했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You were getting on the subway. You were getting on the subway. 316번입니다. 우리는 전철을 타고 있었어. We were getting on the subway.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We were getting on the subway. We were getting on the subway. 317번이에요. 그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잘했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볼게요. 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318번이에요. 그녀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S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S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S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319번입니다.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 I was playing the piano. 잘했어요.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이요. I was playing the piano. I was playing the piano. 320번입니다.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어. They were playing the piano.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They were playing the piano. They were playing the piano.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6강 네. 과거 진행형이었죠, 그죠? 네. 뭐뭐 하고 있었어. 그럼 우리가 총 4개를 구별해서 아까 한 것처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뭐뭐 한다, 나는 뭐뭐 하고 있어.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하고 있었어. 그죠? 4개의 표현을 이렇게 구별해서 같이 좀 여러분들이 한 문장 갖고 4개의 표현으로 구별해서 연습해 놓으시면 좀 더 다양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will, 미래형 그렇게 해서 5개의 문장을 좀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페이스북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페이스북이 조금 그 활발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빵빵, ILBANGBANG. 그게 이제 공식 페이스북이 되겠고요. 거기는 지금 친구가 뭐 다 찼기 때문에 팔로우만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초 영어 분들은요. 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 영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이 일빵빵 ILBANGBANG 다음에 뒤에다가 스피킹. 예, 스피킹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디 아마 연관돼 있으니까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친구 신청해 주시면 지금은 친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저랑 같이 활발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77강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